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향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 생각하지 말라고 강력히 그들을 꾸짖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금식을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관계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는 삭개오처럼 실제적인 죄에서 돌아서는 일입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에 내 갑절이나 갚는 실제적인 삶의 회개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자신의 일상적인 실제적인 죄를 돌이키고 또한 보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보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